이게 얼마만에 느껴보는 집에서의 자유야. 이런 날은 역시. 우리 아들 뭐 하고 있을까? 어머니, 무슨 일이신지요? 우리 아들 뭐 하고 있나 궁금해서. 아, 저는 심기일전.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서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예절 캠프 다녀오더니 정말 달라졌네. 설마 이러고 또 슬라임 만드는 건 아니지? 아이, 어머니, 슬라임이라니요. 불철주야. 저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두고 제가 그런 몹쓸 녀석으로 보이십니까? 하긴 그래, 그럼 수고해. 예, 그럼 편히 쉬십시오. 엄마 죄송해요. 저 몹쓸 녀석 맞아요. 일단 풀부터 세팅하고. 어머니, 무슨 일이시옵니까? 점심 짜장면 어떠냐고. 근데 뭐하고 있었길래 이렇게 당황해? 아, 저는 이열치열. 열은 열로서 다스리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따라 따뜻한 차를 한잔하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도 한잔하시겠습니까? 아니, 엄마는 괜찮아. 그럼 짜장면 시킨다. 아유, 어머니, 소자, 서예를 즐기고 공부에 매진할 것이기 때문에 곱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곱빼기 오케이. 어, 다행히 차를 좀 넣어놨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어 어쩔 뻔했어. 아, 오늘 근데 만들 때가 마땅치가 않네. 그래, 그러면 이걸 다 마시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풀을 넣고 한 방에 섞어주면 되는 거야. 우리 달파 죽지 않았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아니, 어머니, 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배달 40분 걸린다고 말해주려고. 근데 설마 슬라임 만들고 있던 건 아니지? 어머니, 소자, 부족한 점이 많아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하지 못하고 믿음을 드리지 못한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앞으론 자강불식, 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아들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보세, 그건 뭘까? 예? 아, 이거는 이렇게 착착 감기는 그립감이 좋아가지고 제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까보시지. 엄마, 아니, 어머니, 저 지금 이거를 풀면 저를 믿지 못하시는 어머니께 정말 큰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 까. 제가 어머니께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게 가슴이 아프네요. 자, 보세요. 이게, 아니, 이게 뭐 슬라임에 들어가는 그런 겁니까? 어머니, 소자, 이 마음에 너무,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괜히 오해했네. 얼른 서예. 정말, 엄마, 등장 밑이 어둡다는 말 괜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럴 줄 알고 일부러 티나게 묶어놨지. 거를 이렇게 액티 넣고 한 번에 섞으면. 자, 그럼 어디 시작해볼까? 아니, 어머니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아까 들어왔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길래 보고 있었지. 뭘 쓰고 있었어? 예, 제 마음을 가다듬고자 심기일전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무슨 일로? 배달이 좀 더 늦어진다고 연락 와서 전해주려고. 많이 배고파? 괜찮습니다. 배고프면 빵이라도 가져다 줄까? 그렇다면 어머니, 소자, 간청이 하나 있사옵니다. 뭐든 말해보시지요. 소자, 탕수육. 엄마! 엄마, 저 아직 탕수육까지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엄마! 액티를 넣어주면 되겠지? 어머니, 아니 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거 설마 액티베이터 아니지? 먹물이 너무 진한 듯하여 조금 연하게 해주려고 물을 좀 타봤습니다. 아, 역시 물을 좀 타니 색이 더 잘 나옵니다. 아무리 봐도 액티 같은데. 아유, 어머니 액티베이터라니요. 그럼 잠깐 줘봐. 액티인지 확인해보게. 아닙니다, 물이옵니다. 아이고 어머니, 제가 조금만 더 넣는다는 게 다 넣어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어쩐 일로? 탕수육 시켰다고. 엄마! 그럼 또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아니 그냥 넘어가자. 끼우 끼우 엄마! 들어오실 때마다 애교를 할걸 그랬나? 아, 근데 큰일이네. 아, 액티베이터를 이거를 여기에 좀 붓고. 오, 좋아 좋아. 어머니, 무슨 일이시옵니까? 아빠가 오시는 길에 음식 찾아오신다고 하니까 정리하라고. 정리하고 나가겠사옵니다. 어머, 근데 주전자가 너무 지저분해졌다. 엄마가 닦아줄게. 아, 괜찮사옵니다. 아이, 뭐 열심히 하다 보면 뭐 먹물도 좀 튈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사옵니까? 다시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전을 써야겠습니다. 느낌이 온단 말이야. 느낌이 와. 수상한데 아무리 봐도 수상해. 아 역시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이 서예만한 게 없습니다. 엄마도 차 한 잔 줄래? 예? 어머니도 차를 어머니 제가 짜장면 맛있게 먹고 새우 끓여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런 이렇게 더러워진 주전자에서 아휴. 내가 열까 네가 열래. 옛말에 반포보은 내가 열까 네가 열래. 서프라이즈 오징어 먹물 차이옵니다. 여보세요, 거기 해병대 캠프죠? 엄마